IRA,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. 이 IRA로 어려움에 빠진 분야가 있습니다. 한국의 전기차 업체인데요. 미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미국 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.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한국과 유럽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이를 고려하겠지만 법은 그렇게 돼 있고 우리는 쓰여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. 정부는 이 업계와 소통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옐런 재무장관도 법 시행에서 실현 가능한 범위가 무엇인지 보고 듣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자, 반면 기회인 분야도 있습니다. 바로 에너지 기업입니다. 산업부가 25일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IRA를 통해 국내 에너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재생에너지와 수소, 탄소 포집 등 청정 에너지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를 통해서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모든 법안이 그렇듯 어려움에 빠지는 분야가 있는가면 기회를 얻는 분야도 있습니다. 위기를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.